부드럽고 과즙이 풍부하고 입안에서 사절도 녹는 것 같습니다. 추석에 어떤 선물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해보다가 지인한테 우연히 파파야를 추천받아서 어디서 살지 온라인으로 폭풍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스윗한 파파야를 알게 되었고 구매를 해보도록 하였습니다. 배송이 참 빨리 오더라고요. 신상식품 당일 배송으로 취급주의 파손 위험이 달린 채로 배송이 왔습니다. 그럼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윗한 파파야는 패킹이 엄청 꼼꼼하게 되어 있고 진공백에 잘 담겨서 안전하게 배송이 되었습니다. 파파야만의 특유한 향기가 나는 게 특징입니다. 아이스팩에 담겨서 와서 신선도를 유지하였습니다. 남미에 서식하는 왕보리새 토코투칸이 먹이로 즐겨 먹는 과일이 바로 이 대형 파파야입니다. 스윗한 파파야에 대한 설명이 브루셔 형태로 같이 동봉되어서 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과일,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파파야 품종 스윗한. 천사의 과일이라고 불리는 파파야는 부드러운 식감과 진한 달콤함, 풍부한 영양소를 자랑합니다. 그중 포천 스윗한 품종은 열대꽃 향기와 함께 환상적인 달콤함과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어서 누구나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윗한 파파야를 한번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으로 갈라 하나는 소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랩에 싸서 지퍼백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에서 국내 최초로 열대과일 파파야 재배에 성공하여 2024년부터 본격 수확을 시작합니다. 만평 규모의 초대형 스마트 농장 시설로 선호팜 스윗한 파파야는 대지면적 만평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의 농장을 최첨단 스마트 농장으로 운영합니다. 파파야 열매가 열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인 열대기후를 100% 동일하게 구성하여 높은 당도와 진한 과즙 보유한 최상품 파파야를 수확합니다. 선호팜 스윗한 파파야는 화학 비료를 70% 이상 줄이고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식품입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병충해로부터 과목을 보호하기 위해 코퍼트사의 생물학적 작물보호 제품을 활용하여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호팜의 프리미엄 영양 배양토는 자연에서 얻은 20여 가지 이상의 천연 유기물, 무기물로 이루어진 친환경 영양의 결정체입니다. 무농약, 친환경, 프리미엄 토양으로 재배를 하죠. 5성급 호텔에 납품하는 고급 과일이며 관광과 다이어트에 좋은 과일입니다. 1% 최상급 품종인 스윗한으로 풍미 깊은 열대 꽃향과 달달함이 특징입니다. 스윗한 브랜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 과일 파파야를 재배 성공하였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파파야를 드실 수 있습니다. 친환경 신기술 스마트팜으로 재배해 365일 일정한 맛과 품질을 유지합니다. 무농약, 프리미엄 토양으로 재배합니다. 씨앗 발아부터 고객 식탁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최상급 품종인 스윗한과 싱싱한 열대꽃 향이 나는 파파야를 골드타임에 수확합니다. 그린 파파야와 달리 태국, 하와이 등에서 먹었던 파파야처럼 완숙된 과일 파파야를 수확합니다. 이후 남은 한 덩어리는 씨앗을 다 숟가락으로 덜덜 파내고 이후 껍질을 과도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향과 맛으로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 있지만 계속 먹다 보면 매력적인 맛입니다. 그러면 이 스윗한 파파야의 포인트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한 풍미와 가장 맛있는 품종인 스윗한입니다. 스윗한 파파야와 일반 그린 파파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린 파파야는 일반적인 파파야 크기로 최대 주먹 2개 정도의 크기입니다. 주로 설 익은 맛으로 맛과 향이 약해 주로 요리재료로 사용됩니다. 낮은 당도로 일반적으로 6에서 8브릭스 수준의 당도 그리고 풋 익은 맛, 설 익은 맛이 납니다. 반면 스윗한 파파야는 대형 파파야로 주먹 3, 4개 정도의 크기입니다. 암수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죠. 깊은 열대꽃 풍미를 가지고 있어 깊고 진하며 달콤한 열대꽃 향이 입안을 가득 채우는 맛입니다. 높은 당도를 가지고 있는데 완숙 시 평균 13브릭스 이상 100g당 25칼로리의 저칼로리입니다. 깊은 열대꽃 풍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파파야의 효능과 성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코펜 잘 아시죠? 풍부한 항산화제, 파파인,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좋습니다. 낮은 당부하 지수로 당뇨 환자들도 즐길 수 있는 과일입니다. 당도, 크기, 숙성도 등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과한 상위 스윗한 파파야만 고객님께 배송합니다. 1일 한정된 수량만 수확이 가능하죠.
재고 없이 신선한 파파야 판매를 위해 일일이 정해진 한정량만 수확합니다.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상품성이 확인된 상품만 고객님들께 보내드립니다. 엄격한 선별 과정을 거쳐 최상의 파파야를 까다롭게 선별하는데요. 당일 수확, 당일 배송, 3중 포장, 최상의 신선도를 위하여 새벽녘에 파파야를 수확하여 포장합니다. 후수 걱정 없이 바로 드실 수 있는 85% 이상 과 최상의 파파야만 선별, 출고합니다. 그럼 이제 스위트한 파파야 200% 즐겨보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과일과 함께 파파야 보트를 즐겨보세요. 스위트한 파파야를 아이스크림 토핑으로, 스위트한 파파야를 요거트 토핑으로, 산업함이 약속드리는 품질 보상제, 글로벌 최고 수준의 맛과 품질, 산업함이 보장합니다. 85% 이상 익은 과일만 엄선하여 수확하고, 당도는 최적의 당도와 향, 당일 수확, 당일 발송입니다. 품질 미달된 제품은 출하되지 않으나 배송 중 문제가 발생된 상품은 고객센터에 문의주시면 신속하게 처리드립니다. 100% 전수검사를 하죠. 파파야는 후숙과일입니다. 파파야는 대표적인 후숙과일이지만 스윗한 파파야는 충분히 익은 파파야만 수확하기에 별도의 후숙과정 없이 바로 드셔도 파파야의 풍미를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단, 더 익은 맛을 선호하실 경우 상온에 하루에서 3일 더 두시면 받으셨을 때보다 후숙이 더 진행되므로 기호에 맞게 선택하여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자른 후에는 과일을 자르는 크기, 메론이나 참외 등 과일을 자르는 식의 방법으로 잘라서 먹고 보관을 하시면 되는데요. 접시에 담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이 아주 좋은데요. 파파야 열대꽃향 향이 있어서 그런지 풍미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맛은 엄청 달달하고 담백하고 시원하고 약간 멜론이랑 비슷한 맛이 나는데요. 단감 맛도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부드럽고 과즙이 풍부하고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엄청 부드럽기 때문에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특히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먹기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